소동이 벌어졌다.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든 건 한 여인이었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영진, 너희 무슨 해결지? 아이고야. 놀랍게도 제사상 위에 피를 올린 것.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피로 얼룩진 제사상,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끔찍한 이야기는 마을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며 시작된다. 사또, 정말 제처가 맞소. 사또!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정말 내 처가 맞단 말이오. 피해자는 큰 상단을 운영하는 김동식의 처였다. 그 옷에 흙이 잔뜩 묻은 게 어디 산에서 구른 듯한데. 굴렀다면 외상이 있어야겠지요? 그것보다는 어디 파묻혔다 나온 듯한데. 어허! 넌 누군데 이리 시신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야? 저는 이번에 새로 희천으로 발령받은 다모. 에? 됐다, 됐어. 벌레가 들끓지 않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독에 당한 시신을 파묻은 것 같습니다. 독이라니? 하면 우리 처가 살해라도 당했단 말이오? 뭐 그렇다 치자. 어? 그러면 파묻은 시신이 왜 여기 있어? 그건 뭐 이제부터 알아봐야겠지요? 우리 처는 누구에게 해코지를 당할 사람이 아니오. 누가 부인을 죽인 걸까? 어찌 됐습니까? 정말 형님이 죽었답니까? 아니, 집 나간 사람이 왜요? 혼자 있고 싶구나. 뭐야? 혼자 있고 싶다면서. 이놈은 일처리를 어찌 그따위라는 것이야? 제대로 묻은 게 맞느냐? 예, 분명 깊게 파묻었습니다. 많이 소방 장들끼리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이것도 이렇게 어떻게 묶는 거야? 서방님이 이 시간에 어째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것들이 감히 내 눈을 피해 정을 통해 이전 놈들이. 나리, 나리, 나리야, 나리. 아, 나리. 아, 나리. 선생님, 제발 좀 들어오세요. 작전. 잡아라. 오씨 부인을 살해한 건 남편 김동식이었다. 그리고 변을 당한 건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나리, 살려주십시오. 나리,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둘뿐이었는데. 니놈은 가서 그놈이라도 잘 묻혀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해라. 네. 땅에 묻혀있어야 할 시신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걸까? 그래, 어찌 되었느냐? 그게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놈 제대로 확인한 거 맞아? 예, 확실합니다. 누군가 땅을 파는 적도 있었고요. 하면 누군가 시체를 빼돌렸다. 대체 왜? 감히 누가? 안 되겠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 중 최상품만 챙기거라. 예. 그러니까 자네 부인이 부리던 종과 야반 도주를 했다고? 그런데 상단에 돈이 없어진 게 꽤 되는 것으로 보니 그놈이 부인을 꼬셔서는 돈만 쏙 빼먹고. 아무래도 자네 지금 나 뭐로 보고? 저기 어? 자네도 그리 결론 나는 게 좋겠지. 예. 김동식은 아내의 내연남을 범인으로 몰았다. 나리! 선두나리! 넌 또 뭐? 시신이 한 구 더 발견됐습니다. 또? 발견된 시신은 김동식이 죽인 아내의 내연남이었다. 역시 도개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씨 부인하고 함께 묻혔던 걸로 보이는데. 이놈이 오씨 부인을 죽인 게 아니면 대체 누가 두 사람을 죽일 거야? 일단 두 사람한테 원한이 있던 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연남의 시신까지 발견되며 김동식의 계획은 틀어지고 마는데. 그날 밤 관아에 몰래 숨어든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디 갔어? 아니, 포졸말로는 관아에 들어온 사람도 없었다는데. 하면, 야, 시신이 지발로 걸어나가기라도 했단 말이냐? 혹시 김행수 쪽에서 손을 쓴 게 아닐까요? 이것도 뭔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제가 어제 사람들을 만나서 탐문을 좀 해왔는데 말입니다. 아! 오늘 잘 걸렸어. 어? 네가 감히 내 서방한테 꼬리를 차? 아이씨! 손뼉도 맞아 치는 거지? 나 혼자 치면 그게 손뼉이냐? 이게 뭘 잘했다고? 너 얼굴 내 손에 죽었어! 첩들이는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답니다. 게다가 부부 사이도 좀 안 좋았고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행수 그 사람? 사람을 죽였으면 죽였지 시신이나 빼돌리는 뭐 그런 사람. 예? 응? 왜? 뭐? 아니 배포가 작은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말이지. 배포가 큰지 작은지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살해? 어? 야, 이거 엄연히 수사방해야.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내 집을 수색하겠다. 설마, 지금 우리 나리를 의심하는 거야? 기가 막혔어. 어디 해보시게. 나리! 지은 죄가 없는데 내 무엇이 두려워 막을까? 안채는 저쪽이네. 참, 묘하게 거슬린단 말이지.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어찌? 사라진 시신이 김동식 집에서 발견됐다. 두 분, 지금 바로 관하로 가주셔야겠습니다. 김동식과 첩 매향은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몰리게 되는데. 아니, 제가 그 둘을 죽였다면 미치지 않고서야 그 시신을 제 집에 뒀겠습니까? 그렇지. 그리 뒀을 리 없지. 부인께서 집을 나가시던 날 어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 둘은 콕 붙어 있었다니까. 뭐, 뭘 했는지도 말해? 아니, 그 바닥에 적힌 걸 보고도 그래? 누군가가 우리 둘을 해코지하려는 게 틀림없습니다. 알겠는데. 무슨 잘못이라도 하셨습니까? 뭐? 해코지 당할 만큼 잘못한 일이 있으시냐고요. 야, 뭐 상단 일이 뭐 적선하는 일인 줄 알아? 아, 이문이 안 남으면 욕짓거리 할 때도 있고 물건 투집 잡는 놈들하고 신랑이 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맞소. 그 괜히 죄 없는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범인이나 잡으시오. 허면! 사건 날 밤에도 전날 밤에도 두 분은 꼭 붙어 계셨을 테니까 따라다니던 호위무사가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시겠군요. 뭐가 어째? 그럼 그 자를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영진 넌 예! 넌 상관이 말을 하면 좀 그... 금고 열쇠 좀 줘요. 왜? 아, 일꾼들 세경 줄 때 됐잖아요. 아, 형님도 없고 나리도 정신없고 저라도 챙겨야죠.
어찌 말했느냐? 술 먹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놈은 가서 죽은 그 둘뿐만 아니라 상단 사람들에 대해서 모조리 알아오도록 해라. 최근에 누굴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내게 고해야 할 것이야. 네. 어떤 놈이냐? 어떤 놈이 내게 이리 장난을 치는 것이냔 말이다. 똥줄이 타겠지. 기대해. 곧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줄 테니. 놀랍게도 시신을 빼돌려 김동식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모두 김동식의 첩 매양의 짓이었다. 매양은 왜 이런 해괴한 일을 벌인 걸까? 모른다니까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아,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가시라고요. 아, 모른다니까. 아, 가. 어이, 뭐? 누굴 만나? 그 다모 열흘 전부터 상단 일꾼들을 찾아왔답니다. 열흘 전이면 관아에 오기 전이 아니냐? 예. 상단 거래처뿐만 아니라 7년 전에 일한 사람들을 캐묻고 다녔답니다. 7년 전? 상단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어찌할까요? 죽은 마누라와 종로, 그리고 7년 전이라. 7년 전.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 뭔가 짚이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확인을 해보면 알게 되겠지. 이놈은 가서 그 다목의 집을 데리고 오너라. 예. 아, 창구. 장보가 어디 있더라? 아, 거기. 네가 여기 무슨 일이냐? 아, 아까 일꾼들 세경 챙겨드린다 했잖아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네. 잠깐. 뒤에 있는 건 뭐고? 아, 아니, 별거 아닌데요? 이건 내가 사또한테 준 뇌물장군데.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 저는 낡아서 버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이 낡은 걸 집어들었냐고. 응? 그것도 7년 전까지! 알겠어. 널 엿먹이려고 했던 거지. 뭐라. 날 못 알아보는 거야? 난 7년 동안 한 시도 널 잊어본 적이 없는데. 설마. 그래, 네놈이 죽인 박강성의 딸 박옥선이다. 매향은 김동식에게 원한이 있었던 것. 내 네놈을 믿고 금고를 맡겼건만 도대체 얼마나 애처먼 것이야. 어,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뭐? 그 맡겼으면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잖아. 응?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매향의 아비이자 자신의 상관인 박행수를 죽인 김동식. 그리고 어찌된 일이야? 그래, 이게 무슨 일인가? 나리께서 밀거래를 한 사실을 제가 발구하게 당하기 때문에 나리께서 김동식은 박행수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런데 근데 행수 날이 시신에 독성물이 나온 거 사실이요? 조용히 해요. 누구 모가지 날아가는 거 볼 테요? 그 암튼 호랑이 없는 물에 여우가 왕노릇 한다더니 이 똥식이. 내 놈을 튀겨버릴 거야. 사지를 네가 튀겨버릴게. 나한테 접근한 것도, 그리고 시신을 빼돌려 장난질을 친 것도 전부 다 이것을 빼돌리기 위해서였다. 그래, 네 놈이 좋아서 그랬겠냐? 나리, 다목이지만 뒤를 밟았으나 놓쳤습니다. 그 계집은 또 뭐야? 응? 글쎄, 뭘까? 미연이 말을 하고 안 하건 별 상관이 없다. 둘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김동식의 죄를 밝힐 매양이 죽고 마는데 이대로 김동식의 죄는 미치고 마는 걸까? 김행수 어디 있어? 김행수! 아니 사또는 또 왜? 김행수! 는 괜찮고?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괜찮아요? 아가씨! 너 우리 아가씨한테 무슨 짓 했어? 말해! 말하라고! 견니, 아버지가 아버님. 이영진은 박행수의 며느리였다. 이영진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얼굴까지 망가뜨리며 7년 동안 복수를 꿈꿔온 것이었다. 사또, 이자가 또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 사또, 이것이 어찌된 일인 거니?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도 죄는 잡아가지 않으실 겁니까? 죽어라! 아, 사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아니, 아니, 뭐라 이놈아!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봐요. 응? 저놈 죽는 건 봐야죠. 네? 아가씨. 아가씨 일어나봐요. 아이러니하게도 매향의 죽음으로 김동식을 단죄할 수 있게 되는데. 아, 사람 죽여놓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 그럼 이제 곧 나갈 텐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끼니를 걸을까?
네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내 몸에 손끝 하나 못 대. 법이란 게 법이란 게 원래 그래. 그래? 그럼 내가 건들 수 있나 없나 한번 볼래? 뭐야? 우리 가족의 행복을 네가 뺏은 거라고. 이제야 제사를 올리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저기입니다, 저기! 역사서에 나 이 시부인이 시아버지 제삿날에 원수를 죽이고 배를 갈라 간을 뽑은 후 제사상에 올렸다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녀는 순순히 살인을 자백했다. 그런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나는 이영지, 어찌 된 걸까? 제 아버님은 7년 전 김동식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사또는 김동식에게 뇌물을 받아 죄를 덮었고, 저는 7년 동안 기회를 노리다 직접 김동식을 죽여 복수했습니다. 제 말을 뒷받침할 증자를 함께 보내니 부디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님의 누명을 벗겨주시옵소서. 제가 저지른 죄의 벌은 달기밖에 싸웁니다. 비록 죄인 이영지가 사람을 죽였으나 이는 억울하게 죽은 시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었으니 그 효를 높이사 죄인을 석방한다. 한양 외곽에 있는 의문의 장소. 네가 받은 지령이 뭐야? 왜 이러십니까? 저 진짜 모릅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암행어사 지령이 뭐야? 암행어사라뇨? 전 그저 물어보세요. 거짓입니다. 끝까지 발뺌을 하시겠다. 거지 한 명이 암행어사로 의심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과연 복면을 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 걸까? 저 진짜 모릅니다. 잘 가라.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예? 최근 암행어사를 노리는 자격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비밀 엄수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이,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저 진짜 암행어사가 아니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각 후 저리로 나가셔서 받으신 지령대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니,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저 풀어줘요, 선생님.
정말 시험이었던 걸까? 일단 지령대로 천안으로 가자. 놀랍게도 거지의 정체는 진짜 암행어사였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뒤를 쫓기 시작했는데. 설마 뒤를 밟힌 건가? 미행한 놈은 다 나나. 빠르게 제압하고 이동한다. 이 귀양거리가 이거 누가 이거. 뭐? 왜? 이거 달라고? 거지? 야, 니로 온 바이가 거지 아니냐? 이런 이상한 거지 같은 놈이 이게 어디서 이... 아이씨. 가쇼? 아, 가! 어이, 같이 가지! 어서, 박문수! 박문수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는 거지. 과연 그는 누구이고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 그럼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선배님? 아니면 교육관님? 호칭은 무슨? 그냥 어저 왕초라고 불러. 네, 왕초. 그럼 이제 뭐부터 할까요?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상한 기운이 맴도는 집 하나. 과연 왕초는 무엇을 보고 사람을 살리려는 것일까? 누구십니까? 아이씨, 진짜. 남는 바 없으니까 꺼져. 아, 나 저 이 집 주인 좀 만나려고 왔는데 좀 안에 계시지? 아이, 거지가 미쳤나 진짜. 썩 꺼져! 가자. 탁터 가져와. 당장 하지 못해? 아이, 이거 좀 봐줘. 아, 빨리 지금 이 집 주인을 만나야 된다니까. 어디 계셔? 아, 진짜. 당장 꺼져! 아, 이거 좀 놔줘! 무슨 소리 아니냐? 아, 이 집 안방마님이시군요. 구걸을 하러 온 것이냐? 음식 조금 내주고 내보내거라. 어, 지금 절 내치시면 이 집에서 사람이 하나 죽어나갑니다. 뭐라? 그러니까 마님께서 지금 빨리 곡을 하시죠. 그래야 사람이 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 그 소리로! 아이고!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시어머니께서 생사를 오가고 계시는데 어디서 재수없게! 아이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네요. 왕초, 왜 이래요? 아니, 지금 마니께서 빨리 지금 곡을 하셔야 사람이 안 죽는다니까요. 자, 어서. 아이고! 그게. 아이고! 막무가내로 곡을 하라는 왕초. 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런데 곡을 해라. 부인, 곡을 하는 것이 설마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곡은 좀 그만하고 말 좀 해보시오. 이제야 멈췄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괜찮으세요. 헌데 왜 곡을 한 것이오? 나래를 위해 제가 마님께 부탁드린 겁니다. 네 놈은 누구냐?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 나리께서 마님의 곡소리를 들으셨기에 목숨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김진사는 곧 세상을 떠날 어머니의 관을 미리 만들어두기 위해 산에 올라 좋은 나무를 고르던 중이었다. 이 좋은 나무 구하기가 힘들구나. 저기 가서 잠시 쉬었다 가자. 주임마님, 저 소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부인 목소리 같은데 왜 곡을... 설마 어머니께서... 아니, 니 놈이 대체 그걸 어찌... 뭐 아실 거 없고, 뭐 나리께서 목숨을 구하셨으니까 백냥만 주시죠.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우연히 벌어진 일로 운이주와 내 목숨이 산 것인데 어찌하여 니놈에게 돈을 준단 말이냐? 어, 우연이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안채에 가서 백냥을 가져오거라. 예. 죽음을 막은 신묘한 능력. 그는 왜 목숨을 살리고 돈을 받으려는 걸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왜 이러십니까요? 보아하니 자네들 비상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도와주겠는가? 그리 해주면 내 두 배를 주지. 예?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희 같은 거지들에게... 어머님께 드릴 삶이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주임마님,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넌 형석이 아들이 아니냐? 무슨 일로 온 것이냐? 저희 아버님께서 큰 병에 걸리셨는데 산삼이 죽혀라옵니다. 어르신께서 산삼을 가지고 있다 하시던데 제게 파시지요. 값은 두 배로 드리겠습니다. 미안하구나. 이것은 내 어머님께 드릴 삶이라 줄 수가 없다. 아니, 돌아가거라. 어르신! 아버님의 병이 중하십니다. 알아보니 이 주변에 산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어르신뿐입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한 뿌리라도 좋으니 제발, 제발 저한테 바시지요. 어허,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딴 데 가서 알아보거라. 그 일이 있고 이틀 뒤에 산삼을 모두 도둑맞았다네. 그놈들이 훔쳐간 것이 분명한데 증거가 없어. 그놈들이 훔쳐간 것이 맞는지 알아봐주게. 하면 일이 끝나고 200냥을 주시는 거 맞습니까? 내 가문을 걸고 약조하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산삼의 도둑을 알아낼 수 있을까? 내 아는 의원이 있어. 데리고 왔네. 어떠한가? 풍이 오셨다 하셨죠? 맞네. 왜? 상태가 이상한가? 일단은 일이 안정을 취하고 계시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네. 근데 산삼은 구했느냐?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뭐 좀 알아낸 것이 있는가? 예, 알 것 같습니다. 그래, 정말 저놈이 내 산삼을 훔쳐간 것이 확실한가? 이놈을 당장!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지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박문수는 무엇을 보고 도둑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일까? 그리고 얼마 후 용의자로 의심되는 자가 집을 나섰는데 박문수와 왕초가 잠복을 하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명 도둑이 확실한데, 그쵸? 역시 내 추리는 정확하다니까. 아, 안됩니다. 이제 현장만 덮치면 끝인데. 아씨, 너 왜 이렇게 안 와? 정말 여기에 그놈이 있는 것이 확실한가? 네, 직접 한번 보시죠. 그래. 한 잔 받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뜸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잖아요.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정말 죽는 줄 알았구나. 산삼 도둑으로 의심한 자는 놀랍게도 풍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는 박형석이었다. 내 아는 의원이 있어. 데리고 왔네. 분명히 왼쪽이 마비됐다 했는데 풍에 걸려 마비가 온 부위가 저리 움직일 리가 없어. 설마... 근데 산삼은 구했느냐?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구하지 못했어. 풍이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붓을 들었다. 저 사람 연기를 하고 있구나. 자네가 애쓰는구만. 더욱 각별히 아버님께 신경 쓰게나. 너무 염려마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니 잘도 돌아다녔네. 헌데 들리는 소문에 나리께서 병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괜찮으십니까? 병중이었지.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한데 귀한 산삼을 딱 먹으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 그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비싼 값을 했어. 야, 이 도둑놈아! 어머니께 드릴 내 산삼은 잘도 훔쳤겠다. 아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말 좀. 닥쳐! 절대 네 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네 놈 때문에 어머님 병환이 더 기쁘셨다. 내 결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야. 이놈! 살렸어요. 주임하니. 갑자기 하인은 무슨 죄로 죽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아프냐? 당장 네 놈을 관아에 신고할 것이야. 잠깐. 내가 산삼을 먹은 건 맞지만 훔치진 않았어. 난 산삼을 훔친 저놈 것을 산 것뿐이야. 산삼을 훔친 진짜 범인은 바로 김진사의 하인이었다. 니놈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당장 죽여주마 이놈. 저는 안방마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입니다. 부인이 산삼을 훔쳐 판 돈으로 같이 몰래 살자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놈 말이 사실이요? 아닙니다. 설마 저런 놈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애정의 징표라며 이걸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인 마님을 죽이고 같이 살자 했잖아요. 고글. 설마 어머니께서. 박사, 어떻게 부인이 내게. 개씨, 이야, 내가 어찌 그래서 이게. 내가 어찌 그래서 이게 놀아줬대 이게. 그 부인하고 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야 모르지. 근데 그 돈은 왜 벌려고 하신 겁니까? 수사비는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나 조만간에 거. 중요하게 쓸 일이 있어. 그럼 이제 천안으로 가시는 거죠? 난 안 가? 천안 너 혼자 가?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무 수행 안 하십니까? 야 이놈아, 그게 왜 내 임무야? 네 임무지? 에? 이놈 이 자식 이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부디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 난 널 믿는다. 에? 아파요. 의문의 말만 남기고 떠난 왕초. 과연 그는 어디로 간 것일까? 난 가버렸다, 씨. 내 한응이 올라가는 즉시 상부에 고발할 거야, 내가. 씨. 그럼 잠깐만. 근데 그 인간 이름이 뭐였지? 아씨, 이름도 안 물어봤잖아. 에이 바보 똥. 진짜 씨. 안 돼!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냥 가십시오. 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는 관아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셨습니다. 공금을 연마을로 전하던 중 도적을 만나 아버지께서 목숨을 잃고 돈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아니, 산 사람은 살아야지 왜 귀한 목숨을 버리려 합니까? 우선은 집에 가 계시면 제가...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아이 뭐 죽고 살자 무슨 돈 대만한 게 없어. 아유 정말. 어? 옮겨? 아유. 연화 잊지 않았겠지? 내일까지 안 갚으면 어찌 되는지 꼭 갚어이? 아유 꼬려 사내라고 가자. 관아에서는 아버지가 도적에게 뺏긴 돈을 여인에게 갚으라 강요하고 있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릴 위기였기에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이었다. 저 인간 대체 뭡니까? 에? 완전 재수 없는데? 저희 아버님에게 심부름을 시킨 이방입니다. 아니 그 백성들을 살펴야 할 관리가 어찌? 와, 아, 어? 이건 무슨 소리야? 어? 어? 소리가 나, 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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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여기, 이 돈이. 설마 그때 갑자기 왜 이러세요? 부디 잘 해결해 주기 바란다. 난 널 믿는다. 이거나 저만은 꼭 중요하게 쓸 일이 있어. 아 아빠요. 아버지 빚 이걸로 갚으십시오. 200냥입니다. 네? 중요한 데 쓰라고 제가 아는 분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십시오. 아유, 아니에요. 오늘 청군분에게 어찌 이런 큰 돈을. 괜찮습니다. 전 그러시면 천천히 갚으십시오. 지금은 돈을 갚는 게 우선이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돈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잠깐! 또 왜요? 이거는 200냥 원금이잖아. 이자 없어? 이자라니요? 그게 무슨... 하, 왜? 이자 없어? 아유, 그러면 뭐 못 갚은 거지. 얘들아, 네. 이분 거 감옥으로 깔끔하게 모셔. 네. 모르는 거, 이분, 아, 이거 나요! 스탑도 만나서 당신들 다 고발할 거예요! 대체 무슨 이유로 관리는 여인을 막무가내로 끌고 가려는 것일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돈을 갚으려다 관리에게 납치가 된 여인. 여기가 어디예요? 나 만나고 싶었다며? 사또께서 왜?
백인, 내가 널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지. 네? 놀란 얼굴이 죽은 네 아비랑 톡 닮았네. 여인의 아버지가 도적을 만나 목숨을 잃은 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는데 그 배후에는 여인을 쉽게 차지하려는 사또가 있었다. 가만 있어 보거라. 아, 맹어사 출두요. 거지? 난 이놈들의 죄를 물으러 온 암행어사다. 암행어사 출주요! 아이씨. 아이씨. 없어. 암행어사 출두라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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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납치된 여인을 구하고 탐관우리를 잡아보라며 자신이 받은 임무를 완수하게 된 박문수.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곳에 온 것일까? 정말 잘 해결했구나. 왜 이제 오신 겁니까? 일 다 끝났는데.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왕초. 아니, 신령님. 박문수 앞에 나타난 신령.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웬 죄사상? 어? 저 어디서 봤는데? 여인이 정성으로 모시던 신령이 바로 왕초였던 것.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동행을 하신 겁니까? 자네가 분명 잘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네. 내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는가? 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세상에는 힘이 없어 핍박받고 과시받는 이들이 참으로 많네. 허니 그대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주게나. 미력하지만 반드시 꼭 그리하겠습니다, 신령님. 힘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한 이들을 벌한 영웅 박문수 설화. 그의 신묘한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며 전해지고 있다. 아파야지. 자, 너 왜 그만 있어? 너 아파요? 어, 강해서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왜 놀랬다. 안 보였어. 어? 너무 어색해. 오케이. 채널 A.